히팅 엘러먼트는 공기 예열기의 열 전달 매체로 로터 내부에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공기 예열기의 고온층 및 중온층은 D프로파일을 채택하고 저온층은 L프로파일을 채택합니다. D와 L타입의 히팅 엘러먼트는 열 효율이 좋도록 특별히 고안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각 유체가 흐르는 동안 높은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온층은 황산이 응축되어 전열판을 부식시키므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합니다. 부식이 심한 저온층 전열판은 보수 횟수가 많으므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케이싱 로어 사이드에 보수를 위한 도어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온층은 SCR 운전 대비 중황산 암모늄염의 생성 구역이므로 부식에 강한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합니다. 고온층의 전열판 자재로는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합니다. 전열판의 보수 시기 판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메이커의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저온층, 중온층, 고온층의 바스켓은 플랫바 타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온층의 히팅 엘러먼트는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삽입 및 추출하며 중온층 및 고온층은 내부 호이스트 레일을 사용하여 삽입 및 추출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핫 인터미디엇 히팅 엘러먼트를 교체할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교체합니다. 리제너레이티브 에어 프리히터 상부 게스덕트에 설치되어 있는 바스켓 리무버 도어를 개방합니다. 리제너레이티브 에어 프리히터 상부에 템퍼러리 레일 및 호이스트를 설치합니다. 로터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히팅 엘러먼트를 분해하기 위해 볼트와 너트로 조립되어 있는 레이디얼 실 플레이트를 분해합니다. 히팅 엘러먼트에 리프팅 디바이스를 조립하여 수직으로 들어올립니다. 차례대로 히팅 엘러먼트를 추출 후 로터를 180도 회전하여 다음 히팅 엘러먼트를 추출합니다. 추출 후 로터를 90도 회전시킵니다. 히팅 엘러먼트를 로터로부터 추출 후 로터를 180도 회전시켜 다음 히팅 엘러먼트를 추출합니다. 잔여 엘러먼트 추출 방법은 동일하며 추출 후 로터를 180도 회전시킵니다. 연속적으로 다음 엘러먼트를 추출하고 로터를 90도 또는 180도 회전하여 계속 추출합니다. 히팅 엘러먼트 추출을 위해 내부에 템퍼러리 플랫폼을 설치합니다. 중심 센터에서 52도 또는 16도 부분의 히팅 엘러먼트는 게스 사이드 양옆의 각도로 인해 추출 후 센터로 리프팅 와이어를 이동하여 외부로 추출합니다.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히팅 엘러먼트를 추출하고 그 후 로터를 90도 회전시킵니다.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게스덕트 외부로 이동된 바스켓을 합으로 내립니다. 인터미디엇 히팅 엘러먼트는 핫 히팅 엘러먼트의 추출 방법과 동일하며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합니다. 다음은 콜드 히팅 엘러먼트의 추출 방법입니다. 콜드 히팅 엘러먼트 교체 시 다음 순서에 따라 교체합니다. 리저너레이티브 에어 프리히터의 바텀 케이싱에 설치되어 있는 콜드 바스켓 리무버 도어를 개방합니다. 리제너레이티브 에어프리히터 상부에 설치된 모노레일 및 호이스트를 점검합니다. 바텀 케이싱 내부 작업 시 안전을 위하여 템포러리 플랫폼을 설치합니다.
리저너레이티브 에어프리히터 바텀 케이싱에 롤러 컨베이어를 설치합니다. 롤러 컨베이어의 하이드로올릭 실린더가 레일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제거 후 하이드로올릭 실린더를 이용하여 콜드 바스켓 히팅 엘러먼트를 롤러 컨베이어로 내리고 이동 후 리저너레이티브 에어프리히터 외부로 추출합니다. 이동된 하이드로올릭 실린더를 작업하여 콜드 바스켓 히팅 엘러먼트를 지지하고 콜드 바스켓 히팅 엘러먼트를 지지하는 서포트 블럭을 제거합니다. 제거 후 하이드로올릭 실린더를 이용하여 콜드 바스켓 히팅 엘러먼트를 롤러 컨베이어로 내리고 이동 후 리제너레이티브 에어프리히터 외부로 추출합니다. 추출한 콜드 바스켓 히팅 엘러먼트는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들어올립니다.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바스켓을 하부로 내립니다. 콜드 히팅 엘러먼트의 추출 순서는 핫 그리고 인터미디엇 엘러먼트와 동일하며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합니다.